1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끝나게 될 나쁜 운과 곧 시작될 좋은 운 보겠습니다. 자 끝나게 될 나쁜 운에서는 채찍 카드가 등장을 했죠. 이 채찍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 부정적인 생각, 또 나에 대한 자책을 의미하고요. 강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이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와의 분쟁 어떤 충돌 싸움이 될수 있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채찍하는 것도 이 채찍에 포함됩니다. 이 시끄러운 상황이 제발 끝났으면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곧 이런 불화와 갈등 어려움은 끝나게 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들. 그러한 일들은 이제 곧 끝난다라고 볼수 있고요. 시작될 좋은 운에서는 나무가 등장했습니다. 나무는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서 튼튼하게 자라요. 한 영양분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게 있어줘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건강, 휴식, 케어, 회복. 육체와 정신의 균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좋은 운이 시작되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운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균형 잡고 스스로를 케어하는 시간을 갖게 될수 있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 나를 잘 관리하고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랫동안 이 채찍을 맞거나 채찍을 들고 싸웠다면 당연히 많이 지쳤을 것이고 버티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건강을 체크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더 고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나아갈 수 있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나무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다. 맞는 방향으로 가게 될수 있다. 라고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5번의 카드가 많이 나왔죠? 5번은 갈등을 동반한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에 결핍을 느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변화이고요. 더큰 발전을 위해서 변화와 부딪히는 혼란 속에서 있는 그런 과정들을 뜻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면 내가 여기에 계속 있다면 갈등만 반복될 것이라는 걸좀 깨닫은 모습이거든요. 무언가 결이 안 맞고 자꾸 어긋나며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만 손해인 느낌이 든다라고 볼수 있죠. 그냥 여기서 물러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임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든 상황이든 지금은 나와 결이 많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니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나를 위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하려 하지만 잘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현재 상황에 분명 있거나 과거에 있었다. 그걸 겪고 지금 변화하는 중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속마음 보면요. 완드구본이 등장을 했죠. 심신이 매우 지쳐있고, 피로감이 매우 짙어져있다. 라고 보여요. 전쟁 같은 시기를 보내므로써 여러분들은 부상을 입었고 그것으로 무력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이런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배움이 있었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내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분명 얻어진 것도 있지만, 그만큼 힘든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나 자신을 돌보고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다시 기지개를 쭉 피고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일단 나를 지키는, 방어 자세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면 펜타클 5번이죠. 하룻밤 사이에 나의 부상을 치료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좀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 하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건강해질지, 지금 가진 자원으로 어떻게 한 발을 내딛을지,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없었고요. 이 상황을 이겨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 극복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이면 항상 어렵잖아요.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좀 막막할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과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잘 찾아내고 또 발견해야 될걸 발견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흐름들이 보여요. 결과입니다. 펜타클 7번. 똑같이 나무가 그려져 있고 모래시계가 그려져 있네요. 이 펜타클 7번은 상황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카드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나의 상황을 검토해서 더 이로운 점을 찾아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방법과 해결책은 없는지 나에게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나에게 가치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시기예요.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과 모래시계가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성장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거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강렬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햇빛을 받으면서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 시간. 그래야만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겠죠. 천천히 나아가세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해선 안 됩니다. 라고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재고하고 재평가하면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이니 하는 일을 잠시 내려두고 깊은 고민과 생각에 여러분들이 좀 잠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있는지, 내가 하던 걸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중요한 그런 고민들과 점검, 재평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명심해야 할 조언, 기억해 둬야 할 조언 보겠습니다. 음,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에게 가치로운 선택이 될지 그런 기로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변화와 진화, 또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내가 믿을 수 있다면 확신을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믿을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다면 보류해도 돼요. 선택을 보류하든 또 과감하게 선택을 하든 그 어느 쪽이든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난 선택하지 않을 거야도 선택이고요. 난 선택을 할 거야도 선택이에요. 멈춰 있는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맞는 시간과 행동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는요, 이미 여러분들 직관에 행복으로 가는 방향을 알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지, 내가 행복한지, 어떤 선택을 해야 나에게 좋은지 딱 생각을 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딱 1초 만에 드는 생각,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택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 내가 너무 우유부단하다라고 하신다면 그 직관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건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거, 고통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제는 그 고통을 뒤로 하고 나를 회복할 시간을 갖는 거, 육체든 정신이든 커리어든 어느 방향이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내가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영양분이 굉장히 가득하거든요. 꽃도 피우고 있는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인내심을 갖고 나의 상황을 잘 돌아봐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에 따르고요. 또그 선택에 따라서 이 펜타클 보이시죠? 나무에 지금 펜타클이 있는데 이것처럼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희망 있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렇게 나무에 잎도 없고 겨울에 농사를 할수 없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기이다. 시기가 잘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시간을 가질수록 나의 때가 온다. 좋은 타이밍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집중해주시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힘을 바짝 낼수 있도록 그러한 컨디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우리 2번 분들께 떠나가게 될 나쁜 운과 시작될 좋은 운 동시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쇠와 태양카드 등장했습니다. 열쇠가 나왔는데요. 이게 떠나간다? 자, 여러분들에게 열쇠는 있었는데, 문이 없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계속 헤매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실마리가 안 보이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고립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열쇠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죠. 근데 이게 나쁜 운이라면 핵심적인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채 희망과 기회를 보지 못했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난다라는 것은 곧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작되는 좋은 운도 볼게요. 자 태양카드죠. 이거는 많은 설명 솔직히 필요 없어요. 그냥 긍정적인 기운,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운이기 때문에 술술 잘 풀리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 분명히,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명예로운 소식이 있고요. 나의 목표를 성공시킬 만한 사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태양이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넓게 볼수 있고 사물을 명확하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됨으로써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높은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듯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내가 이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 못간 거였구나. 이거 별거 아닌데 굉장히 내가 두려워했구나. 왜 이걸 어려워했지? 아, 이 핵심적인 걸 내가 놓치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깊게 깨우치고 또 진실한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인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한 보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서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다 보니 성공과 결실이 떡하니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읽어보죠. 현재 상황, 여러분들의 어, 속마음, 앞으로 일어날 일, 결과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펜타클 왕이 결과로 뜨면 물질에서 대박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상황을 보면 관계가 중요한 상황이거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여져요. 너가 이걸 원하면 너에게 줄게. 너가 원하는 게 나한테 있어. 너한테 있어도 내가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관계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져요. 나의 것을 분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죠. 지식이든, 능력이든, 기술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에너지든. 나의 자원을 타인을 위해 쓰고 있고, 이것이 나에게 좋은 보상으로 들어와 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여러분들께 보여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오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알아봐 주겠지. 이렇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노력하고 있다,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관계를 잘 다룰수록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수록 여러분들께 더 많은 기회가 오고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의 것을 계속 나누려고 하는 거겠죠. 관계에 상당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요. 내가 좀 미리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가 될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든 타인의 부족한 부분이든 이 균형을 맞춤으로써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저울을 재어서 명확하게 주고받고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분명하게 분배를 하겠다라는 계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게요. 컵 5번인데요. 먹구름 사이에 강렬한 빛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분명 감정의 손실이 있었고요. 어떤 실패, 실수, 과거로부터 왔던 어떤 힘듦들이 여러분들께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나의 감정이 좀 무너졌고 약해진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대요. 더 좋은 게 있음을, 앞으로의 기회가 더 멋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겠는데? 나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실망에서 시선을 돌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전환점이 앞으로 있다라고 하거든요. 과거의 미련이든 실수든 실패든 억압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착된 상황이 서서히 회복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기대를 걸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균형 잡는 것에 힘을 썼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것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해했고 또 헌신했고 받아들였기에 이 가능한 결과이자 성취라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진가를 알아보았고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여러분들께 눈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한 결과,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기 시작한 건 아닐까 싶거든요. 햇빛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목받게 되는 사건, 또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있고요.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강렬한 태양과 햇살이 드론 카드가 등장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지는 게 많고 느껴지는 게 많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보상. 뭘까요? 돈이겠죠? 자, 결과입니다. 펜타클 왕. 펜타클 왕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원, 노동력을 아주 알맞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잘 공급함으로써 성공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나의 가치를 잘 드러내면서도 이롭게 사용할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나의 자원을 딱 하나 주고 두 개로 돌려받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수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힘도 대단한데다가 그들에게 이익을 준과 동시에 나도 이익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나의 일을 잘 운영해 나가고 또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감정이 들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계산이 뭐 우선으로 될 것이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질 것이다. 예전에는 마음을 쓰다 보면 다치고 실망하게 되고,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마음도 함께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하고, 따지고, 재보면서, 감정보단 현실을 더 중요시하게 됐다. 그랬더니, 나의 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익을 더잘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명심할 조언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는 그 조언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또 관계에 대한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관계를 위해선 진심 어린 마음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관계를 대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전달돼야 된대요. 나중에는 내가 계산이 되니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럴 만한 자격,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주고받고 나누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한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 싶어. 이게 그들에게 좀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가면을 괜히 썼다가 들키면 안 해주는 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익을 더 따지는 걸 들켜선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여러 가지로 순수한 그 마음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캐치하고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죠. 어, 뭐 교사이든 의사이든 간호사든 또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직이든 여러 가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어,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셨을 때더 좋은 결과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한번줄때 알차고 실속 있는 것을 줘 보세요. 그것이 두 배로 되어 나에게 다가오고요. 특히나 명예와 금전에 대박을 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급이 좀 달라지는, 여러분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더 수월하게, 더 긍정적으로 밝게 나아갈 수 있는 운도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앞으로 떠나게 될 나쁜 운과 곧 찾아올 좋은 운을 동시에 살펴볼게요. G 카드랑 타워 카드 등장을 했네요. G는요, 처음엔 좀 조금씩 갈가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음식과 물건을 파기하고, 손실, 손해를 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갈등과 문제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막지 못하면서 또 발견하지 못하면서 눈치채지 못하면서 점점 커졌을 수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타났을 수 있어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쥐는 계속 갈가먹거든요. 어, 나무든 음식이든 상관없이 다 갈가먹어요. 그래서 이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분노와 짜증이 계속 이 내면에서 올라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여러분들께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 운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지금의 손해와 갈등 피해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게 된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면서 작은 것부터 이제 체크해 나갈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운에서 이 타워 카드가 나왔죠. 쥐가 벽돌은 갉아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완전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에다가 높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쥐들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다 또는 더 건설적으로 안전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된다 대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읽혀지거든요 이미지상으로는 그래요 일단 타워 이 타워를 봤을 때는 최고로 높은 위치, 그리고 높은 목적, 명확한 경계선을 뜻합니다. 큰 건물이기 때문에 큰 조직이나 대학교, 큰 회사 등등 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패턴을 얻게 됨으로써 내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고, 과거에 세운 목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렇게 안전한 공간이니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일만 남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높은 성벽으로 여러분들이 곧 도피를 하고요. 거기서 편안함과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아, 컵카드가 등장을 해서 뭔가 치유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 쥐가 만약에 여러분들께 관계라고 한다면 그 갈등이 해소되는, 화해할 수 있는 이 갈등으로부터 서로의 마음을 알았고 더 화합이 잘 되는 그러한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 쪽에 이야기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사건이 있었거나 지난 묵은 그런 감정들이 좀 종결돼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아직 종결이 안 됐다면 정말 멀지 않아서 곧 종결이 될수 있고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을 더 밝고 긍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에이스는 창조와 시작을 의미해요. 나의 마음으로부터 무언가가 창조되었고 시작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상황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흐름으로 흘러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일이 없으신 분들은 곧 일어난다. 그리고 이미 맞이하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 그 흐름을 타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만큼 긴장된다라고 하거든요. 지난 묵은 감정들은 내려갔고 이제 그것들이 나를 방해할 수는 없지만 실수와 실패 없이 가기 위해서 좀 주변을 경계하고 있고, 나의 지식과 경험, 느낌을 잘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워낙 의심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고, 알아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모습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불확실한 상황을 경계하고 있겠죠. 좀더 확실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는 그런 중이고요. 지금 상황을 잘 적응해 나가려고 긴장을 하는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그것에 기인하고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볼게요. 자, 컵 3번. 관계의 화합이 좀더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건이 있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제대로 화합되었으니 관계의 발전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라고 읽혀지거든요. 누군가와 의기투합하여서 목표를 이룬, 이루거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치거나 무언가 제대로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이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동반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잘할수 있도록 또잘 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합쳤고 또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잘 통할 수밖에 없겠죠 뭐 사,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그룹 이렇게 사회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축하할 만한 이유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이 목표를 이뤘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뻐하는 축하하는 모습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의 뜻과 잘 맞는 그런 협력자가 생겨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덕분에 나의 일이 잘 풀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사건은 사람들과 발 맞춰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관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 나의 시간과 능력을 잘 공유하고 그것에 공감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 보겠습니다. 컵 기사가 등장했네요. 컵 기사는 표현하고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사예요. 그런데 이 표현과 행동을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기 때문에 일의 흐름은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이니 그 제안을 받는 사람은 분명히 기뻐하고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일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이거나 그들이 공감해줄 수 있는 일들이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업원으로 보면 좀더 새롭고 신선한 일들을 시도하시거나 누군가를 설득시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진행하는 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기사는 이동수에 좋기 때문에 이동, 변화, 변동 이것에도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특히나 새로운 시작 왔잖아요. 그래서 이직도 가능하고, 이사도 가능하고요. 또 계약, 거래,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반대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스는 묵은 감정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작이라면 기사는 소식이나 제안을 받고 기쁨과 행복이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특히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직업, 예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답변과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운으로 본다면 합격 기회가 주어지거나 내가 바라던 소식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 행복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조언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혼자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혼자보단 함께하고 함께 의논하며 함께 마음을 맞댄다면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으실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새롭게 말도 걸어보고 새로운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은 그걸 알아주고 도와주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뭔가 도움을 청하려 했을 때 나의 단점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냥 나의 단점이 드러나든 내가 부족한 점이 드러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전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한다면 오히려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신다면 그들에게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다가가고 화합하려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공감을 느끼는 사람 아이 사람 나와 같은 점이 맞네 비슷한 점이 맞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얼떨결에 화합의 됨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인데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시길 바랄게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앞으로 떠나게 될 나쁜 운과 곧 찾아올 좋은 운 동시에 살펴볼게요. 구름 카드와 황색 카드가 등장을 했네요. 나쁜 운은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은 불확실하고 모호했던 상황과 하던 일이 지체된 상황이 곧 끝난다라고 볼수 있어요. 먹구름은 우리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요. 나의 주변의 분위기를 매우 매우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으로 보면 우울하고 불쾌한 감정,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될수 있고요. 상황으로 보면 일시적인 문제나 어려움, 고난이 있고 모든 게 불명확하고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를 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야가 가려지면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이 불확실에서 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 앞길을 막았다면, 머지않아서 곧 거치게 된다. 서서히 끝나게 된다. 시원하게 비 한번 내려주고, 쨍쨍한 이 햇빛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곧 찾아올 좋은 운에서 황새가 등장했어요. 이건요, 현실적인 이동과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온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먹구름이지만 비 한번 시원하게 내려준 후에는 쨍쨍한 햇빛으로 전환되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현실적인 이동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환경 변화가 되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뭔가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전환되고 바뀌는 변화다. 그리고 새로운 주기로 보면 한 단계가 끝이 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때가 되었을 때 바뀌면서 더 나아가고 성숙되는 발전이 있을 거예요. 또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 구름을 헤치고 더 맑은 하늘로 날아가는 게 아닐까? 햇빛이 쨍쨍한 밝은 분위기로 전환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상황과 속마음도 살펴볼게요. 펜타클 2번. 자, 카드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전환되는 시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해진다,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단계를 밟듯이 나아가기 때문에, 이 카드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두 가지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관리하는 중일 것이고 하나만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일과 공부, 일과 취미,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고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의 수잖아요. 이번 수는 균형도 될수 있지만 고민도 될수 있는 거예요. 아직 어느 쪽에 더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전이라서 내가 이 공을 계속 굴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만지면서, 아, 뭐가 나한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뭐가 우선순위여야 내가 그 가치를 잘 이루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지?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없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펜타클 1번은 나 왜? 무언가를 통제하고 균형 잡는 걸 의미해요. 잠시 한눈 팔거나 멈춰버리면 모든 것엔 손실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지금 균형을 잡고 나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속마음 보면 힘카드예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 정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과정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어려운 것을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강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오랜 기간의 수행을 거쳐서 내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비록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수 있고, 힘을 많이 사용해서 지칠 수 있으나, 나의 내면에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엄청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할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쉽게 할수 없는 것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와의 싸움이 지속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나를 이겨야 되고요. 가장 큰 경쟁자가 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심판카드가 나와줍니다. 여기서 심판이 나오면 너무 반갑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걸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흐름이 뻥 뚫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노력과 이 흐름은 곧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의 행보를 심판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심판이 되면 심리적으로 고민하던 것이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고요. 강력한 확신이나 강력한 신호로 인해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황색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결론을 통해서 변화와 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답답했던 것이 명료하게 정리되다 보니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 강력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간 준비해 오던 것이 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 가능하고요. 불확실 속에 있었다면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 질질 끌고 왔던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과입니다. 이 이후의 결과를 보면 여황제예요. 이미 평화를 이룬 세상에서 바쁘게 살기 보단 여유를 느끼고 있고요. 자신의 가치와 돈을 쓰면서 이제 상황을 즐기고 있어요. 뭔가 쫓기듯 나아갈 필요도 없고, 뭔가에 억지로 나를 맞춰서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확실해졌고, 분명해졌으니, 이제 이 상황을 내가 잘 다루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숨이 벅차오를 만큼 뛸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확신하는 게 생겼잖아요. 분명해진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서 여러분들은 온갖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또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익이 생기고요. 여유로운 작업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의 원인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또 성장시키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니까 상황의 애정을 담아서 나의 일과 관계를 잘 돌보게 될 것이고요. 열매와 곡식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듯 나의 것을 잘 성장시키겠다. 전에는 엄청난 노력으로 정말 애써가면서 돌보고 성장시켰다면 앞으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의 것들을 써가면서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조언, 명심해야 할 조언 살펴볼게요. 어, 이건 조언이 아니네요. 여러분들께 응원하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정말 알맞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과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자신감 있게만. 나아가면 돼요. 그냥 자신감만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스스로 자신감이 있고 행복할 때 관계든 일이든 성장될 것이고요. 더 좋은 사람들과 더 좋은 인연들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자신감이 겉으로 딱 봤을 때 느껴져야 돼요. 내가 자신감 가져야 돼, 가져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감을 가질 때그 사람의 눈빛이나 자세나 액션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으니 그 자신감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전이나 커리어 눈을 보아도 성공을 위해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앞으로의 흐름들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정확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행동을 취해보세요. 충분히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차례입니다 자신감 있는 상태로 나를 밝게 드러내시길 바래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믿고 쭉 나아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 보게 될 겁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